미연섭 씨께서 제 여자친구에겐 절친이 있는데 남자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면 늘 하는 말. 왜 그렇게 이해심이 없어? 얘는 그냥 내 베스트 프렌드야. 연애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에휴, 이 감없는 여자야. 남자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건 우정이 아니라고. 아,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 박사님?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사교성이 밝은가 봐요. 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나랑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연락을 지내고 지내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우 속이 뒤집어져요. 진짜 이거 보고 있자니 이거를 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속이 좁아 보일까? 그렇지, 좁아 보인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내 속이 뒤집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째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 내가 진짜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 연락하지 마라. 그냥 친구도 아니고 예전에 말이 돼? 이렇게 막 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그걸 또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랑 친구인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분 사상과 내 사상이 너무 다른 사상이라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인가 보다. 깊게 들어가. 공자맹자 나오죠.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결국엔 헤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도 자기를 이해 못 한다고 화가 나고 저는 이해를 못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마음이 딱 돌아서면 아예 끝이에요. 아예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지금 서인국을 만나는데 옛날에 내가 김한을 만나고 어쨌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또 나야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인국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김한 씨의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두 분 다 그러면은 전 남자친구하고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도? 네. 연락 그러니까 뭐 둘이 만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그런 건 좀 그렇죠. 근데 그냥 연락은 전화 같은 거 해서 뭐 잘 지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기 인국 씨 홍보 좀 했어요. 흥붕 박사 서 박사. 근데 중요한 건 저기 남자가 계속해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맞죠. 그럼요. 네, 그건 전해야죠. 네, 남자는 자기가 관심 없어하는 여자한테는 정말 돈도 쓰기 싫어하고 시간도 쓰기 싫어한다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뭐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렇다는데 그거는 뭐 워낙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저는 그 반대로도 느껴봤거든요. 예전 여자친구가 다시 이렇게 저한테 오려고 하는 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인국 씨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남자와 편 들어준 건데 지금 잘 안 들리네요. 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주예요, 저는. 저도요. 남자, 여자. 네, 그래서 저는 선이 있어요.